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베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요,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신동보 제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독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열차 타고 가던데, 야, 돼지가 심장병 있다고 언론에도 났던데, 언론에 보니까 심장병, 통풍, 뇌질환, 당뇨,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4천 몇백 킬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차 타고 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건강이 완전히 마시 가지 글쎄요. 않겠습니까? 예. 그게 저 68시간 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우야. 4,500km를 그렇게 한 3일 가까이 그렇게 열차 타고 주야로 말이죠. 예. 예. 굉장히 힘들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건강이 저는 우려가 아니고 가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그것도 뭐 어젠가요? 예. 새벽 한 3시쯤에 어디 중간 기착지 뭐 어디더라? 그저 여기에 내려가지고 한안성인가요? 예. 한안역인가 뭐 어디 새벽에 그 내려가지고 담배 예. 피우는 걸또 포착을 그 동생이 했다. 뭐 예. 김재정이가 뭐뭐 뭐 크리스탈 제때를 제때를 들고 있었다. 근데 그게 언론에서 어떻게 포착이 돼가지고 예. 그 어느 뭐 유튜브 방송에도 그 경우에 굉장히 구멍 뚫린 거로 그냥 보도한 걸 봤는데. 언론이 했겠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촬영해가지고 언론에 그게 넘기겠죠, 뭐. 어떻게 거기에 내려가지고 하는 걸 기다리고 저 촬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예. 여러 가지 좀그좀 괴기스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지난번에 에어차이나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예. 이번에 비행기를 중국에서 안 빌려준 모양이죠. 아, 지난번에 그네 번째 방문인가요? 그 예. 김정은이가 그 시진핑 만나러 갔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유력한 그 정보는 예. 돈좀 달라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아, 시진핑한테. 베트남 근데 그게 갈 돈이 없어놓으니까. 됐다고 연장선상에 봤을 때 예. 이제 중국이 좀 발을 빼는 것 같아요. 아. 느낌에. 예, 김정은 쪽에. 왜냐면은 그 미중 무역전쟁. 예. 근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은 그 원래 3개월 유예를 했다가 예. 예, 좀 연장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트럼프가. 연장 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중국한테 계속 지금 부담을 주고 있죠, 미국이. 예. 근데 거기 뭐 중국이 우선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김정일 때문에 자칫해가지고 미국한테 밑비기 가지고 예. 그 무역 그게 저 관세가 예. 개미 수출품의 거의 전품목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세가 적용되면은 중국 경제가 그냥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내려앉는 거는 시진핑 정권 자체가 내려앉는 거거든. 2008년도 아 작년도 상반기만 504만 개의 기업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반기까지 하면 1000만 개 이상 되는데 그게 통계에 잡히는 것만 그렇고 안 잡히는 것까지 하면 뭐더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무역 회담하러 온그 담당자들하고 또 만났더라고요. 만나가지고 다음 달에 시진핑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코가 끼어놓으니까 비행기 안 빌려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한간에 추측하는 거는 트럼프가 예. 예. 좀 너무 성급하게 이번 2차 저 미북 정상회담 때 예. 북한 그핵 보유 인정하고 말이죠. 예. 어느 정도 제재도 풀어주면서 뭐 자기 그저좀 체면을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는 손해 보는 거죠. 예. 예.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이상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관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기업에서 상대방 기업을 무너뜨릴 때 그 기업에 있는 하청업체 제일 약한 고리, 약한 기업을 이쪽으로 빼앗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야, 우리 거기 납품하는 것보다 우리가 돈 다섯 배 줄게. 일로 와. 해가지고, 쓱 빼앗아버리면은 그쪽에 납품하니까 거기에 기밀부터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것들이 그쪽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그냥 다 넘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보여주고, 하면서 네가 비핵화만 하면 한국처럼 잘살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소위 말해 중국이 키운, 중국이나 소련이 키운 이 사냥개인 북한을 갖다가 김정은 정권을 갖다가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미국 쪽으로 끌고 와버리면은 예.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예. 완전 그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예. 김정은이가 지금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예, 예. 뭐 유엔 제재 있죠, 또 미국 독자 제재가 있죠, 예, 예. 이웃 쪽에 제재가 있죠, 뭐 일본도 있고, 뭐 하여튼 예, 예. 하여튼 국제적으로 막 전방위적으로 제재 속에 예. 중국 그야말로 저 자기들이 그 예. 파이프라인 그쪽 꽂고 있는데 예. 중국까지 저게 저 예.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면은 예. 완전히 그냥 그 뭡니까 저 웅덩이에 예. 있는 그 물고기가 있잖아요. 예. 숨어 깔딱깔딱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 예. 물 빼고 저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 김정은이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500km를 열차를 타고 68시간을 예, 예. 열차를 타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예. 그 함축하는 게 많아요. 그걸 아주 그냥 뭐 타켓맨인가요? 지난번 청와대 그 의전 비서관실의 행정관 예, 있잖아요. 예, 예. 그 쇼 잘하는 예, 거. 예. 그게 뭐 그걸 아주 그 좋게 해석한 뭐 그런 기사도 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저 오죽 몸이 닳았으면은 닳았으면 예. 예.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김정은이 지금 거의 뭐 그 뭡니까 웅덩이에 예. 물이 거의 다 빠지는 상태에서 예. 지금 그냥 꼴딱 꼴깍 하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제가 타보니까 120시간 타니까는 와 한 10시간 넘어가니까는 몸이 사지가 뒤틀리더라고요. 근데 하루만 타보세요. 하루 24시간만 타도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더덕더덕거리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제가 그 비슷한 열차를 어디서 모스크바에서 예.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예. 이동하는 거 야간 열차를 탄 적이 있어요. 예. 밤새도록 가요. 예. 그 침대 아침에 잠잠 이 피곤이 안 풀려가지고요. 예. 하여튼 나름대로 열차 시설은 그래도 뭐 세수도 할 수 있고 조그만하게 예. 잠을 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열차 흔들리는 열차야. 예. 안 타본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68시간을 타고 그가 이동했다는 거는 예. 그리고 김정은 몸 상태가 예. 제가 뭐 비증상이잖아요. 그죠. 예. 170cm 정도 키에 키는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몸무게는 제 두 배예요. 130kg잖아요. 제가 60kg거든요. 근데 저는 예. 한 40년 동안 제가 60kg라니까요. 예. 근데 몸무게가 한 0.5kg만 늘어나잖아요. 예. 지금 느껴요. 예. 바로. 불편하다니까. 예. 불편해. 예.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고 또 음식을 좀 조절하더라도 딱 그걸 유지를 해야 제가 몸이 가볍거든. 예. 근데 제보다 두 배 예. 이상의 체중을 가지고 예. 그게 여러 가지 아마 몸 구석구석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장시간 열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이동했다.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또 뭐 새벽에 또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이 뭔 짓이냐 이거 핵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다 하면서 담배 피우고 술 피우고 술 마시고 아니 그다음에 술도 마시면 뭐 밤새도록 마신답니다. 그죠. 예. 그것도 며칠 또 마시기도 한대요. 예. 포금을 하고 그다음에 담배 계속 피우지. 그다음에 운동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예. 운동을 하면 그렇게 그런 모양을 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그 한 번은 어떻게 악으로 꽝으로 타고 간다. 올 때는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 이거는 그 뭐 그래 한 번은 악으로 꽝으로 버티자 가능한데 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뭐야 노보시비르스크 거쳐가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갔다가 다시 그걸 역으로 타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나 돌아버릴 거야. 음들은 못 나죠. 나 미쳐버릴 거야. 그 다시 이거 행사 뭐 하루 이틀 밥 잠깐 먹고 뭐 대충 뭐 사진 몇 장 찍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요 사람 미쳐버렸나요? 미칠 거예요. 아마 갈 때는 심리적으로 미쳐버리면 예. 갈 때는 뭐 비행기 탈 가능성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열차 타고 다시 그 긴 시간을 평양 돌아간다.
그리고 평양 내부가 불안해서라도 빨리 그죠. 가야 될 거예요. 그, 뭐,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이 평양은 여기보다 서울보다 사실은 날씨가 좀 더 썰렁하다고, 쌀랑하다고. 그렇죠. 그러고 이게, 그, 만주 단동 이쪽을 지나가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날씨가 그쪽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좋은 상태거든요. 뭐,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하노이는 25도, 6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거의 온도차가 한 30도 가까이 차이 나니까 그건 남과 북으로 움직이면 그것도 사람 막 뻗어버립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열차 타고 예. 돌아갈 때는요. 예. 목숨을 제가 보면 보장 못해요. 왜냐면 중국 그 저 국민들이 예. 이번에 엄청 화가 많이 났대요. 아, 왜요? 들으셨죠? 아직 그 설 예. 구정 있잖아요. 예. 설 연휴가 아직 안 끝났대요, 중국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자 그게 이동 인구가 많잖아요. 예. 그 춘절이라고 그랬죠. 아, 예, 예. 그런데 그 열차로 주로 이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열차가 그냥 막, 이번에 김정은이 때문에 그게 막 열차가 취소되고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막 예. 중국 그 사람들이 예. 부글부글 한대요. 예. 아니, 그, 저, 북조선, 완전 거의 새끼. 북돼지 같은 놈 한 놈 지나간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저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예. 막 원성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예. 돌아가 이게 무슨 그 열차에다가 무슨, 진짜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예. 무슨 그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도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아, 그 정도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내 경호에 문제가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예. 또 돌아가는 거 너무 피곤하고. 예. 그러니까 항공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가는 것도 그 하다가 뭐 너무 피곤하고 하면은 그냥 탈북하는 거 아닙니까? 탈북하면 제일 좋은데. 망명. 망명. 우리나라 간첩 한 명이 7억 주더라고. 그러면 지가 간첩 명단 한 만 명 정도 갖고 있는 거 오면은, 어휴, 한 7조 벌겠네. 그게 낫겠다. 싸게 치고. 그래도 하여튼 미국, 저 2차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네. 김정은 씨 의도대로 예. 잘 되면은 뭐 기분 좋아가지고 뭐 예. 느긋하게 열차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무슨 편으로 복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저 미국 정상회담이 사실은 대한민국 운명에도 굉장히 결정적으로 예. 중요한 회담이거든요. 예. 근데 뭐 야, 그 참 예. 요즘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참 제가 TV 보다가도 짜증나가지고 예.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그 아주 지엽적인 거 있잖아요. 뭐 예. 호텔에 어느 방에 뭐 스위트룸에 옛날에 그 누가 머물른 방에 묵느니 뭐 하노이 호수가 어떠니 뭐 있잖아요. 예. 아 지금 회담이 도대체 어제가 어디 어느 정도로 압축되고 이게 그 저 합의가 어떻게 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뭐 어떻게 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예. 그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예. 그 전에 우리나라에 불리한 해당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을 예. 우리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돼 가지고 회담에 그 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뭐 이런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 전부 그냥 뭐냐 그 저 국민들 그냥 그 말초신경만 예. 그 충족시키는 위주에 그냥 항색 언론이 도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이 아니 그러면 안 쪽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안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자기 새끼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 TV 시청하는 게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것도 유튜브가 뭐 많이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 예. 결국은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 언론들도 좀. 자제에 좀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로 예, 예. 그다음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서 예. 보도를 하는 게 정도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 뭐 아무튼간에 그 지금 뭐 김정은이 뭐 그거 지금 뭐 보니까는 그 하노이 뭐 옛날 같았으면 진짜 이 중국이 좀 힘 좀 쓴다고 해서 뭐 미국 보고 야 하노이에서 하지 말라고 뭐 이야기를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하노이 사면은 바로 거기 해남도도 있고 해남도에 그 미국 그 중국의 비밀 핵잠수함 기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왜냐면 하노이 바로 그 코앞에 있어요. 바다 건너편에. 예. 그러면 이제 뭐 그 뭐 정찰기라든지 미국의 뭐 항공모함이나 뭐 핵잠수함이나 이지스함이나 그 하노이 근처에 뭐 쫙 깔릴 건데. 그러면 그런 거 뭐 왔다 갔다 드나들고 하는 것들 다 지금 그 포착될 거 아닙니까?
뭐 중국으로서도 이번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예. 정상회담 하는 게 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베트남이 예. 반중 친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죠. 예. 그 지금 그 베트남이 일인 그 저 공산 독재 체제거든 사실은. 예.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예요. 예. 근데 이제 경제만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 지금 계속 계획 가해가지고 뭐 좀 많이 그렇게 잘 살아졌잖아요. 그런데 예. 정치 체제 자체는 공산국가인데 그 노선은 완전 친밀하니까. 예.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밀착되면 될수록 중국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베트남하고 지금 중국하고 저 그 남사군도 예. 그쪽하고 분쟁하고 또 있잖아요. 지금 예. 옛날에 또 전쟁까지 한 나라고. 그죠. 예. 그 바로 그 또 하노이는 그, 저, 중국의 바로 턱 밑에 그. 턱 밑에, 그 국경 쪽에 예, 있던 거. 국경 쪽에 있는 예, 도시니까. 예, 예. 미국이 아마 그쪽으로 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야, 지금 중국한테, 야, 그, 야, 베트남, 야, 우리 편이니까 막 건드리지 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거, 이거 정상회담 한다는 빌미로 거기 뭐 정찰기부터 해가지고 쫙 하늘에는 깔리면은 미국의 정찰기는 뜨면은 막 반경 한 1000km는 다 스캐닝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변의 군사시설, 중국의 군사시설들, 뭐, 핵잠수함 기지들, 막 전부 사찰되는 거고, 뭐. 이번에 가장 그 승자는 미국의 패자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은 거의 그냥 그, 예, 예. 뭐, 결국은 저, 거의, 예. 몰락, 어? 예. 몰락의 길을 이미 들어선 것 같고요. 예.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가 좀 그런 상황이고, 근데 미국이 하여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 국내 근데 그 심지어 그 보수 쪽 그 예. 유튜버 예. 유명한 방송 몇 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도 보면은 그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나와요. 예. 트럼프가 뭐 너무 저 막무가내로 예. 적극적으로 예. 막 이렇게 한다. 예. 이래 가지고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 이상의 헤아리지 못한 예. 대전략이 예. 그 트럼프 머릿속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동안 쭉 행적을 보면은 예. 거의 저 트럼프가 해가지고 사실은 개인 처신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예. 예? 미국 국가의 있잖아요. 국가의. 예. 국가의 대통령의 제일 책무는 국가 안보 전략이 지향하는 제일 위에는 국가의 일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 그 업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예요. 예.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예. 더 훌륭하게 예. 실적을 많이 냈다니까. 지금 그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나 이런 게 그 주가가요. 거의 50% 올라갔대요. 트럼프 그것도 직권 이후에. 그것도 그거. 예? 헐리우드 문제가. 헐리우드가 완전히 좌파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예. 99.999%가 좌파고 민주당 쪽인데 거기서 트럼프 욕은 안 한대요. 싫은데 욕은 안 한대요. 왜냐고 너무 호황이라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막 그냥 뭐 막 네. 그냥 모자라서 야단이야. 네, 식당이 없대요. 식당이. 사람이 그냥 그 저 못 구해서 야단일 정도 우리하고 반대란 말이야. 예, 예. 그런 게 그 저 고용률 높아졌죠. 예, 예. 그다음에 경제가 활성돼 가지고 예. 소득이 높아졌죠. 예. 그다음에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막 그냥 아니 50% 40% 정도 오른 걸로 지금 봤는데 예?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주가가 그 한마디로 예. 그 경기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럼 그다음에 대외 정책도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예. 뭐 세계적인 어떤 옛날 그 미국에 예. 그런 임무를 포기한 거냐 예. 너무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는 거냐인데 하여튼 뭐 트럼프는 하여튼 그걸 기치를 내걸어가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목표는 언제 달성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나름대로 그런 큰 거를 이걸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예, 예, 예. 이걸 뭐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북한을 상대하는 것도 보면은 예. 계속 지금 막 압박을 했다가 예. 지금 수두를 껍다. 예, 예.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트럼프가. 예, 예. 시간은 자기 편 내라는 거예요. 밀었다가, 땡겼다가, 예, 밀었다가, 예. 땡겼다가, 완전 예. 진 빠지는 거죠. 그래, 지금 뭐, 하노이 미북 회담 결과를 이미 막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종전선언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북한이 뭐냐, 영변 핵시설, 예. 폐기도 그것도 다가 아니고, 예. 일부 폐기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 합의해가지고, 예.
뭐, 어?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유엔사 해체,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뭐, 이렇게까지 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불안 요인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이번에 저 합의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종전선은 못해요. 예. 종전선은 어떻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빠진 상태에서 종전선을 할 수가 없죠. 정전협정 자체를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빠지고 중국이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왜냐면 6.25 참전국 있잖아요. 유엔군까지 다 안 하더라도 남북한,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이 대표적으로 참가했잖아요. 그 정전협정을 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종전선은 그건 못해요. 정전협정에는 우리나라는 사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안 했죠. 예. 중국 인민지원군. 예, 북한.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예. 그 다음에 북한 인민군 사령관. 그 다음에 미국 유엔군 사령관. 예.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이 미국의 코가 깨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사실 미국이 뭐 의도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뭐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지금 그렇죠. 중국은 이미 미국한테 그 송아지 꽃비 꼬이듯이 끼 있어요 지금. 아마도 저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야 중국 보고 야 종전선언 해줄까? 종전 협정 해줄까? 야 그러고 너희 나라 무역 완전히 박살 내버릴까 이러면은 그 중국에서 아유 뭐 가시기는 어디 가십니까? 여기 한 번도 계속 계셔야죠. 역으로 그렇게 그럼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국은 하여튼 미국의 그 의도에 어긋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그 코너에 몰렸어요. 예, 예. 지금 코너에 상당히 몰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88 올림픽 하면서 맨날 북한한테 얻어 터지고 그 못 먹고 완전히 그냥 그 비루 먹던 국가가 미국한테 붙어 가지고 올림픽까지 하다 보니까는 그거 보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소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서울 올림픽. 굉장히 동구권 해가지고 소련 해체까지 일단은 그 불씨를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도 한국이 88을 서울 올림픽 하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89년도 세계 평양 학생 축전을 엄청나게 했다가 완전 경제가 망가지면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옥수수 고개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북한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북한을 경제 개방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켜버리면은 만주도 이쪽에 북한 쪽으로 확 빨려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저기 중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야씨 우리 미국한테 할래 하고 이제 독립운동의 불이 지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아 그런 게 그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요. 제가 1999년 2000년에 워싱턴 DC 있죠. 미국 국방대학원에 유학 갔을 때 그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의한 적이 있어요. 또 여러 사람 또 그분뿐만 아니고 또 꽤 유명한 그 안보 쪽에 국무장관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거 한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니까. 그 중국 문제가 꼭 나와요. 벌써 그때 1999년 2000년에 무슨 얘기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권이 그 마오쩌둥이 그 대장정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집권을 해서 지금 출범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2차 대전 때라니까요. 그때 미국이 뭐 했느냐 이거야. 미국이 중국이 그 저렇게 그 국민당 정부를 쫓아내고 장개석 정부를 집권할 때까지 미국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반성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니까요. 후회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중국이 굉장히 이제 미국이 도전을 하니까 국가 이게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고민이 된 거죠. 그때 싹을 잘랐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게 저 민주주의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가 중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미국이 뭔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저렇게 됐다는 거야. 그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곤란이 됐다 했는데 그런 게 그 반성이 계속 노는데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요즘 하는 거 보면 노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 중국을 자유화 시키는 거예요. 자유화. 예. 예. 그 자유화 시키는 게 결국은 중국 인민들을 깨어나야 되잖아. 예, 예, 예. 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가장 좋은 게 우리하고 대한민국이 말이죠. 중국하고 예. 북경을 같이 있으면 엄청 들어간다고 또. 그죠, 그죠. 그 영향이. 예. 근데 북한이라는 게 있잖아. 북한. 예, 예, 예. 결국은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되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자유화시키서 예, 예. 그러니까 북한 해방, 중국 해방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 대전략으로 보면은 예. 그 이상 미국이 안전빵이 없어요. 그죠. 자, 북한이 자유화되고 해방이 돼 자유화됐다. 중국까지 그래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 미국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 이상의 미국 국가 이익에 예.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는 예. 지금 트럼프 하는 걸 쭉 보면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옛날 예. 생각이. 예. 어. 그래서 지금 북한 핵 문제도 있잖아요. 예. 너무 지역적인 것만 생각하실 필요 없다니까. 예. 저는 미국이 결국은 북한 핵은 제가 이거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이 결론 내렸어요. 예. 대화를 해가지고 외교 대화를 해가지고 뭐 미중 정상 아니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또 이번에 또 하는데 오늘 하잖아요. 저녁 같이 처음 예. 만나잖아요. 예. 내일 또 하고 네 번 만난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미 결론 내고 있다니까. 예. 아 북한 일마들이 절대 말로 예. 포기 안 한다. 예. 핵폐기 안 한다. 이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예.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맹물을 자꾸 쌓는 거예요. 예. 쌓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년 후내년 뭡니까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예. 그 재선이 나온다는 그 기성사실화 되어 있는데 예. 내년 한 11월 정도까지요 예. 이게 결말이 안 나면은 다른 이제 그 플랜 B 뭐 예. 플랜 C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예. 왜 현재까지 안 되니까 예. 그게 뭐겠느냐 이거야 결국은 북한 해방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지 않고는 북한 예. 핵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 대통령 제일 옆에서 예. 대통령 안보 전략을 그냥 핵심 그 전략을 거기서 저 구상해서 예. 대통령 그래야도 결심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답이라니까, 그게. 그리고 저, 폼페오 이 사람이 그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아니, 베를린 장벽이 뭐 갑자기 무너진 수도 누가 예측했느냐. 예, 그 얘기 했잖아요. 예. 베를린 장벽이 이 상황에서 왜 꺼내느냐고. 예. 그 북한 체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대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뭐 예. 19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예. 그 독일에서 근무했대요. 예. 뭐 대인가 중인가 하여튼 예. 초급 장교 때 예. 거기에서 독일 그 베를린 장벽 그 순찰 타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봤다는 거야. 예. 그 현장에 근무하면서 전혀 몰랐는데 무너졌다는 거야. 예. 그걸 누가 알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 볼튼 옛날 얘기한 거, 폼페오 예. 얼마 전에 얘기한 이렇게 보면은 북한 이 시스템 자체를 체제 자체를 붕괴시킨다 하는 그 기대 내지는 예. 목표가 있다니까 아. 그 한간에 지금 뭐 그것도 그러지만 지금 계속 뭐 이 경제 전문가들 이 이야기 나오는 게 중국이 지금 돈 이게 막아야 될 거 돌아오는 게 3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데 이거를 못 막을 수도 있다 그 저기 파산할 3월 달에 그거 못 막으면 파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부채 지금 뭐 이미 조지 소로스 뭐 그쪽 팀들이 중국 경제에 투입돼 가지고 중국 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전방위적으로 중국하고 북한을 같이 박살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저도 좀 그런 예, 생각이 예. 드는데 그 이제 안보의 뭐 일부는 느낄 수도 있는데 예. 그까지 지금 저 우리 국내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 북한한테 예. 왜냐면 지난번에 저
김정은이가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 돈 좀 예. 달라고 그랬는데 거절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 예. 예. 경제 지원이라니까요. 예. 경제, 왜냐면 못 살겠으니까 예. 돈이 있어야 미친놈들 좀, 어? 격려도 하면서. 그죠. 어? 핵심 그, 측근들 말이죠. 예. 관리를 하는데 다 받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저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예? 웅둥이에 예. 물이 다 말라가는데. 예. 어, 물고기가 물도 없으면 뭐, 어? 뻑뻑뻑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거의 그 상태에 왔는데, 예. 더 좋아버리면 저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하고 나면은 북한 내에서도 어차피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 소식 다 보고 있으니까는, 아니, 핵 포기하고 김정은이 핵 포기하면은, 어, 그, 베트남처럼 잘 살 건데, 어, 삼성 공장도 우리나라에 들어오, 북한에 들어오고, 평양에 들어오고, 어, 핵 포기하지, 저 돼지새끼 하고, 계속 국민들 저주하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 군부도, 들고 일어나는, 쿠데타 일으키는 군부도 생길 거고, 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예, 예. 그, 북한은요, 그, 정보 유입, 예. 그 정보 유입으로 많이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 이제 군사용어로 사실투사, 예. 예. 트루스 프로젝션. 그래서 북한 주민들 계속 각성시켜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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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수단이 예. 엄청 많다고, 우리한테. 예, 예. 대표적인 휴전선 그때 철간 학승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계속 그냥 우리나라 그냥 뉴스 내보내고 날씨 방송하고 말이죠. 예. 그거만해도 엄청 변화를 줄 수 있거든. 예. 그다음에 민간 단체들이 뭐 저 대북 그 전단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요즘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막아가지고 그거 막으면 안 돼요. 그럼 모른 척하고 계속 정부 유입해가지고 북한 주민들 깨워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게 뭔가 어? 정권을 예. 붕괴를 시키든지 예. 내부 붕괴가 일어나든지 예. 하여튼 자유와 바람이 불어야 된다 이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변화시켜야지 핵 문제도 그런 식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돼. 예. 이걸 지금 저 대화해가지고 뭐 제재를 해제하느니 종전 선언을 하느니 말이 이런 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예.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제 지원이다 뭐 북한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안 하잖아요. 예. 뭐 작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예. 어? 따라서 뭐 휴전선에 뭐 정찰도 금지시키고 어, 지뢰도 제거하고 대전차 범위 하여튼 우리 안보 해체 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안 하는 거야 훈련도 안 하고 못 해요. 서로 공동 그 뭐야 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못하게 됐다니까. 심지어 예. 전력전강까지. 예, 예. 이거 완전 군사 주권을 거의 포기한 정도의 합의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비역 그 단체, 그, 저, 특히, 뭐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그, 이거, 예. 이거 보니까, 이 지금 3월, 예. 3월 1일 날, 여기 신문에 광고까지 내셨더라고요. 예, 예.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예비역 장성단이. 예. 그 처음으로 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집회에. 아, 그러니까 3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는 구국 기도회를 하고 식전 행사가 13시부터고 본 행사가 13시 30분부터인데 남대문이고 구 삼성 본관 앞 광장이네요. 시청역 8번 출구. 네. 예, 많이 많이 가시기 예,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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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직 그 불안하고 예. 답답하면은 예. 그 노병들이 예. 들고 일어나겠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예뭐 어쨌든 그러면은 그 진짜로 어차피 북한만 저기 이제 무너지게 되고 북한에 이제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고 경제 성장이 베트남처럼 되고 하면은 예. 북한에서 또 탈북한 뭐 분이나 혹은 저기 탈북해 가지고 뭐 만주 동북 삼성 쪽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 북한에서 동부 삼성으로 시집간 또 우리 동포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조선족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북한 통해가지고 만주 이쪽에도 자유의 바람이 확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중국이 그걸 엄청 경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을 이거 버려야 자기한테 이인데 특히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예. 예. 버리지도 못하고 버리면은 그런 또 현상이 나오잖아. 아, 예. 예. 그쪽으로 예. 그런 현상이 예.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중국이. 그러다가 진짜로 그 북한군들 진짜 배고픈 북한군들 뭐 10만이나 2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쪽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떼강도 저 옛날에 마적당 같이 막 그렇게 활동을 하면 그것도 완전히 박살나는 거 그 중국이 두려워하고, 근데 북한이 무너지면은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은 아닙니까? 중국 못지않게 문재인 정권이 불안하다니까. 아. 왜냐면 거기에 이 정권을 창출하고 지금 그 유지하는 주 세력이 그쪽하고 이게 거의 노선이 같아. 뭐 주사파니 이런 이야기까지 놓을 정도로. 에?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면요, 문재인 정권도 같이 무너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거의 공조 정권이야, 공조 정권.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대변인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국제사회 해외 나가서 틈만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야 된다, 해제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북한을 못 도와줘서 야당이잖아 지금 솔직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신문에 뭐 그저께 뭐 한반도 신뭐뭐한신 한반도 체제 그런 이야기했죠. 아, 신한반도 체제 문재인 대통령 말을 이런 거 하도 많이 다 해가지고. 그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잘 공조해서 살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예. 또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다 하고 이런 이야기는 딱 그거 얘기라니까. 근데 북한이 깨지면, 북한 체제 깨지면 문재인 정권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치, 우리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보니까 사색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초자일 겁니다. 왜 엄청 초자. 초자냐면요. 얼굴. 초자냐면 이게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볼튼 보좌관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여러분 폭스 뉴스라든가 이런 데 인터뷰한 기사에 질문이 그래서 북한이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그거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어 때렸다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예? 그 합의서에는 그 이야기가 없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북한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이 얘기를 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다. 그럼 1년 내에 핵 폐기할 것으로 우리 기대하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1년이 지금 다 됐잖아요. 1년이 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4월 27일. 그런데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하는데 비핵화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여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좀 여유스럽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초자구나. 표정이 완전 얼어 있어요. 초자구나. 이게, 왜냐면, 너무 큰, 이거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국민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국제, 뭐, 사회도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런 이야기하고, 워낙 이거를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국가 운수가 그 말을 한두 번도 아닌데, 술자리에서 뭐 시건한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런데 이거 지금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 때, 또 애매하게 합의되잖아요, 만일에. 이거, 결국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핑계, 책임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볼튼 보좌관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외교안보라인의 그 보장 그 수뇌부들 있잖아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든 서훈 국정원장 그두 분은 또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또 보고를 했잖아요. 평양도 갔다 왔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촉발이 이두 분이 평양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결과보고에 그렇게 했다! 하는 바람이 이게 현재까지 온 거예요. 책임져야 돼, 이 사람들. 이게 만일 거짓으로, 혹시 자기들 추측 내지는 자기 그 희망사항을 부풀려가지고, 하여튼 이거 완전 사귀어야 되는 거야. 대국민 기만이에요. 그 저기 그다음 저 국제사회 기만이고. 그리고 이거 책임져야 돼. 그 이거. 트럼프 대통령 갖고 놀면은 저기 뭐아뭐 별로 안 좋을 거라고 그때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방송 폭스뉴스 거지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갖고 놀았다가는 뭐뭐 뭐, 그렇죠. 죽을 거라 했나 뭐 참.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급하고 너무 순진하게
과대 포장해서 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친 거예요. 예. 예. 북한 핵을 가지고 사기치 버리는 거라. 예. 김정은한테 쏘아가지고. 아니 뭐 예. 김정은이 공조를 해서 그런지 쏘아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사기친 거야.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요즘 그 죽상이잖아요. 예. 예. 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드실 게 아니고 밥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진짜 북한이 무너져버리면, 한국, 예를 들어 한국군이 북한을 이렇게 그, 정리하러, 소위 말해서 우리 주민들 뭐, 대민 군사 지원, 뭐, 그런 거 하러 지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한국군이. 북한군, 저기, 무기도 회수하고 또 북한 주민들, 뭐 대민 뭐 예, 군사 지원 아니 저 민간 민사 작전 예, 그 뭐 민군 작전 민군 작전 뭐 저기 예. 구호 활동 예. 이런 것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한국군이 지금 한국 해군 육군 공군이 이 저 휴전선 아니 저기 신의주라든지 압록강 두만강 그 일대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는 거는 중국한테는 완전 끔찍한 일이겠네요. 한국의 사실 한국의 육군이 어마어마하게 세지 않습니까? 그 걔들이 지금 바로 신의주 앞에 딱 그 버티고 있다고 하면은 아주 불편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그다음 우리나라 또 해군도 이 옛날의 해군이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세진 거 아닙니까? 예. 그 공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대한민국 예. 해군 저는 저 예. 뭐 그렇게 평가 안 하겠지만은 예.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대한민국 해군이 중국 해군 못지않아요. 예. 왜 질적으로? 예. 어. 질적으로. 중국하고 맞붙으면 제가 만약에 저 지휘권을 준다면은 예. 이길 수 있어요. 아, 그 중국 치고 웃깁니다. 저 항공모함 뭐 라오싱 하민이 뭐냐 항공모함 내척을 뭐 제로 문제 근대 추진하고 있다는데 예. 웃기는 이야기예요. 저거 운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뭐 항공모함도 이게 출력이 안 나온다더라고. 출력이 안 나와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다가 뭐 15대인가 그 바다에 빠졌다 하더라고. 예. 그게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통제가 되니까 그보다 더 심할 거예요. 예, 그 2003년에는 그 잠수함이 그 안에 70명이 전부 다 자다가 질식사 했더라고요. 근데 50명 타야 되는데 70명이 탔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뭐 전부 다 질식사였대요. 자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옛날에 북양함대 뭐 꼴라 아니겠습니까? 청일전 옛날 청일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네. 또 그러면 그 한국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비를 쏟아부어야 되고 그럼 그렇죠. 결과적으로 경제가 파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제가 보기엔 중국 쪼개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옛날 그 청나라 이전 시대 있잖아요. 이게 네. 지금 현재 중국 국경이 네. 제가 알기로는 청나라 4대항계인가요? 예. 강희제 땐가? 저게 예. 그죠. 예. 저 지금 국경까지 그죠. 예. 된 거예요. 그날, 예. 그전에는 많이 분할되어 있었던 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이제 최고로 이제, 북강병을 이뤄가지고, 예. 지금 국경이 거의 만들었을 정도니까, 예. 근데 그게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심지어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 진나라 통일하기 전에 5호 16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 예, 예. 소수민족들 막 이래가지고. 예, 예. 막 그 매번 전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 좀 삼국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 뭐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왜냐면 국가 시스템이 지금은 저 상태에서는요. 저런 그 1인 지배하에 일당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로 가지고는 국가가 굉장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왜냐면 국민 개개인의 자유, 예. 뭐 개인 이익, 예. 이 위주란 말이야. 예, 예.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어떤 자유 의지가 발현돼가지고 예, 예. 이게 국가 이익으로 쭉 이렇게 종합이 되어야 되는데 예, 예. 이걸 국가가 통제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나눠주고 말이죠. 분배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지금 그것도 그. 그다음에 의사결정 자체를 각자가 이렇게 이 모아지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위에서 당에서 그냥 다 한다 이거야. 그 예.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것도 그거고 지금 이 또 뭐 이스라엘 쪽에서 또 유전이 발견됐나 봐요. 유전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뭐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진답니다. 예.
아니 거기서 뭐 지중해 최대의 유전이 발견됐대요 이스라엘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대박 났네. 러시아도 지금 유가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뭐 작년 10월 달부터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면 러시아도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계속 내려막기 있잖아요. 네. 러시아 GDP 우리나라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러시아 뭐 국방비가 우리나라보다 적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러고 그래 되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 한국군이 이 또 두만강 이쪽에도 배치가 되고 하면은 러시아군도 상당히 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불편할 수 있죠. 예. 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잘 키워가지고 통일시키고 그다음 만주까지 붙여가지고 한국을 이 동북아시아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동시에 견제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그니까 그 저기 미개발 분양 뭐 택지 이런 거 택지 개발 이런 것도 도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거 와 글로벌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저 조금 이야기를 돌아가서 미국 정상회담이 제일 이슈인데. 예. 제가 김정은이 같으면요, 예. 뭐 영리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김정은이가 만나보니까 영리하고 예. 뭐 듬직하고 뭐 아주 신사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정 그렇다면은 예. 이분 판단 잘해야 돼요. 예. 이게 아마 트럼프는 뭐 다음에도 또 회담할 수 있다는데 그 웃기는 이야기고 이 예. 마지막 그거로 보시면 돼. 아. 이게 김정은이 한마디로 살이 걸린 회담이란 이거야. 예. 그러면 현명하다면은 과감하게 입을 풀어야 돼. 언제까지 목록을 내놨고 언제까지 비핵화하겠다. 대신 이거는 좀 해줘라. 예. 이거 해가지고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예. 애매하게 뭐 영변의 일부 뭐 그것도 저 우라늄 그것도 아니고 예. 농축 시설도 아니고 플루토늄 뭐 이거 다 이미 폐기분된 거 예. 그거 폐기하는 신용하면서 예. 제재 해제다 해달라면 이거 안 돼요. 예. 그리고 종전선은 택도 누설이고. 예. 그냥 기껏해야 뭐, 야, 너 침략 안 할게. 예. 그러니까 불가침 선언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너무 불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기, 뭐, 침략이 안 하겠지만, 아니, 뭐, 침략이 안 하겠지만은, 보니까 북한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미국 쪽으로 망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군 군복 입고 그 들어가면은 그게 침략인지 아닌지 뭐. 하여튼 이 뭐 옛날에 소련도 무너뜨리는데 뭐 북한 무너뜨리는 게 뭐 근데 내가 국민들 저 포함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그 이번에 회담이 예. 작년에 비하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예. 이 중요한 회담이니까 이 관심이 많지만은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 아니. 국민보다 제일 불안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 그래서 이걸 결과가 뭐 부수면 내일 끝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결과든 나오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거 잘해야 돼요. 이 후속 조치를. 예? 그 진짜로 그 다시 돌아갈 때 기차 타고 돌아가라고 미국이 중국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비행기 빌려주지 마 이래버리면은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냥 심장마비 가는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뭐 저 개성공단을 뭐 재개를 하고 뭐 금강산 관광 얘기 많이 놓자. 예. 주로 또 노는 게 남북 도로 철도 연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거는 빨리 저 그 몽상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그 몽상이에요, 몽상. 그 불가능해요. 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 하면서 북한한테 기대 줬다가 나중에 김정은한테도 저 배척 당한다니까요. 아 그래? 김정은도 참 저 죽겠는데 나만 왜 돈 가져오는 돈은 안 주고? 계속 미국 핑계 대느냐 이렇게 논다니까요. 그러면 불만 주고 앞으로 김정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저 문재인 대통령. 이미 뭐 그 4.27 남북 정상회담 하고 청와대하고 미국 북한 그 뭡니까 주석궁하고 핫라인까지 설치해놨잖아요. 핫라인 설치. 핫라인 통화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뭐. 없어요. 아니 돈 갖고 그랬는데 귤만 갖다 주고 돌아버리네. 귤이나 갖다 주고 말이죠. 그 정신 그게 한마디로. 제가 작년에 신동보 자유 애국 TV, 예? 그걸 4.27 정상회담 5일 전에 개설했어요. 예. 이거, 내가 그때 딱 한 대로 딱 그대로 된, 지금 대화 예. 내가 예측한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내가 그때 제목이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안 하면 후회한다. 예. 반드시 그러는데 지금 후회하고 예.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제 들려주신 우리 신동보 제동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3월 1일 금요일, 남대문 구삼성본관 앞 광장입니다. 시청역 8번 출구. 구국기도회가 11시부터고, 식전 행사가 13시부터, 본 행사가 13시 30분부터인데, 3.1 운동 100주년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총궐기대회. 이게 주관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 대수장이라고 합니까? 네. 대수장. 전군 구국 동지연합회, 육사회사 공사 3사 학군 갑종 국군 간호사관 등 있고, 비상국민회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참여는 뭐쭉 많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불안하시면은 이제 신동고 자유한국TV 가셔가지고 좀 많이 그 물어보십시오. 그 댓글로 다 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 그 이제 7,0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명 채워주십시오, 만 명.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